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현지 시간 6일 네 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 발사된 후 비행을 거쳐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. 같은 날 미국 보잉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는 첫 유인 시험 비행에서 국제우주정 거장에 도킹했습니다. 민간업체까지 우주선 발사에 가세하며 우주 탐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슈퍼헤비 로켓에서 분리된 스타쉽 우주선은 시속 26,225km 안팎으로 고도 210km 정도에서 예정된 항로를 비행한 후 지구로 귀환해 인도양에 착륙했습니다. 약 70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돈 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일부 손상을 견뎌냈습니다. 지난해 4월과 11월, 지난 3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실패 이후 네 번째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.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올해 최소 6회의 스타쉽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우주비행사 승무원을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라는 나사의 요구에 따라 향후 수년간 더 많은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 보잉의 스타라이너도 이날 첫 유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.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실은 스타라이너는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후 약 27시간의 비행 끝에 국제우주정 거장에 도킹했습니다. 이번 비행은 스타라이너가 나사의 프로젝트를 위해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내고 우주에서 지상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.